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아스카론 대 부천퓨처스 대 아스카론의 경기를 잠시 후부터 실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아스카론의 경기를 실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실 분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최현정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야타코 출신이고 3년생인 걸 보니 그리고 내리에 박현일 주자 뛰었습니다. 아, 그러나 포수 신희석이 잡지 못하면서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2루주라 3루 돌았어요. 홈까지 홈이 3점을 먼저 가져가는 아스카론입니다. 자꾸 이제. 저번 경기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그리고요 덕수고 출 아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김재학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강영진 선수 30 그다음에 아 좋습니다. 타구 넘어가나요? 아 펜스 찍혀. 자 우익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펜스 플레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싶고요.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선발로 올라왔네요. 네. 제 기억에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는데 네. 홀드게임이 성남고 출신의 선출 이주영 선수 네, 보이게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공기로 빠졌고요. 타자 송재성 선수 아, 일단 전력 투구를 아우 포수 송구 좋았어요. 좋았지만 착지치 못했어요. 맞았지만 주자는 2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높이 뜬공 1루수가 아 2루수에게 콜 플레이 후에 1루가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3번 타자 이병근 선수 이선 볼펀트 투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좌중간 중견수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 중견수가 잡았군요. 네 2루 주자가 뒤로 제가 이게 화면을 봐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 좋은 수비 보여줬던 이주영 선수도 같은 동기네요. 쳤습니다. 좋은 타고 우익수 아우 점 다이빙 캐치 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우익수 순식간에 또 투아웃이 됐습니다. 6번 타자 송정문 선수 아, 안 들어갔군요. 93년생 야타꾼 나오셨네. 부출이 7번 칠 정도면? 좋습니다. 중견수 방면 아 유격수군요. 라이너성에 직선타였는데 아 그래요? 네, 캐칭을 제대로 게임에도 아 지난번에 아 쳤습니다. 아, 맞았어요. 이거 들어오죠? 우중간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유효자는 호민 한 점 만회하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여기는 9번 타자 강도수 쳤습니다. 아 3루관을 가져갔다. 아 이거 진짜 느리거든요. 느려요. 아, 제가 발 느려요. 발이 느려요. 잘하는 선수죠? 네네네. 공 던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투볼 원스라이 쳤습니다. 어!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까지 홈인 동점을 만드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이병근 선수 몸쪽 아 피해도 되잖아요. 피해도 돌렸을 때 쉽겠습니다. 지난번 32강전 때 선발로 던졌던 김태환 선수가 하지만 무자책 네. 네, 1실점 했지만 무자책으로 동상구 씨는 아 쳤습니다. 이번엔 1루수 잡아서 2루를 먼저 2루에서 안 보이는데요. 아웃인가요? 아웃이죠. 2루에서는 아웃. 중계석에서는 잘 안 보여서 오스트리아가 네. 호주잖아요. 그렇죠. 그 구대성 감독이 뛰고 아우 바로 뛰네요. 오, 빨라요. 오스트리아 선수가 그래서 아 공 빠졌어요. 공 아직 위치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이제 공 잡아서 송구 아 027을 포수 이민택 선수가 못 찾았어요. 포수가 내보낸 주장을 죽였고 본인이 아 이게 뭔가요? 사고인가요? 네. 라는데
그래서 어디였어요? 두솜 공 빨라요. 아 이거는 글쎄요. 두솜 선수가 잡혔습니다. 마이크스 잡아서 1루로 늦었어요. 바로 못 던지고 아 2루 주자를 신경 썼나요? 스텝을 한 번에 해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하시나? 물 한 잔 쳤습니다. 네. 3루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아 공 빠졌어요. 그 사이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부천 퓨처스입니다. 글쎄요. 경기에서 네, 하지만 유격수 정면 1루로 길게 주자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또 아니 MBC 갈 겁니다. 아! 갑니다. 좌익수. 아, 좌익수가 이게 잡아내면서 투아웃.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안타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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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삼진. 디펜딩 챔피언 아스카로니 16강에서 부천 퓨처스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고 부천 퓨처스는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